여러분, 하와가 남편 곁을 떠나서 배회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받아서 흔들렸죠. 또 아담은 말이죠.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서 있는 아내를 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물론 그 이후에 뭐 다른 여인들이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아마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내가 이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의뢰는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가졌습니까?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는 해까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었기 때문에. 메투셀라. 올 때에, 죽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 죽는다. 그런 뜻이 사실은 무드셀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오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예언이었습니다. 또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두 쌍씩, 정결한 동물들은 일곱 쌍씩 방주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거절하고 기다리고 주저하다가 은혜의 천사가 내려와서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으면 다 구원하실 것이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 20억 이상, 적어도 20억 명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자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시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참으시면서 그 구원받는 자들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 때 적당한 숫자의 인구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들이 모두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의 모분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롯과 함께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400명의 자기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 주위에 있는 왕들을 도와줘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끌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도와줬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아브라함이여 참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전리품을 가져가십시오 할 때 난 절대 전리품 가운데 단 하나도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선량하고 정말 의로운 아브라함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 의롭게 살면서 항상 슬퍼했던 롯의 가정 때문에 그들은 모범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왔습니다. 두 천사가. 그런데 그들은 그 두 천사에게 참 몹쓸 짓을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죠?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습니까?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 시간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경고를 재차 재차 무시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조, 바로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은 두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살찐소 일곱 마리가 있고 또 야윈소 일곱 마리가 있는데 야윈소 일곱 마리가 살찐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 아주 풍년에 이른 아주 그 알곡이 잘 연근 그런 곡식이 일곱 개가 있고 그다음에 야윈 이삭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야윈 이삭이 일곱 개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놀랐습니다. 그날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맞혀보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알아맞힌 요셉이라는 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뒤늦게 깨닫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불러오라. 누군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셉이 숨을 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는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질 텐데 이 꿈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 애굽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는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잘 지혜롭게 다스릴 한 국무총리를 뽑아서 그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 자네보다 더 영리하고 더 이 일에 적합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자네 이제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애굽의 가마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마 때문에 많은 감동을 애굽이 받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 때문에 열재앙 때문에 애굽은 충분히 경고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8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을 보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빛을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주님의 경고를 자근자근자근 무시할 때 우리가 바람을 심을 때 광풍이 돼서 돌아와서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은 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엔 말이죠. 세상 마지막 역사에는 두 무리만 존재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악령이 충만한 자. 두 무리만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꼭 먼저 들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 뱀의 씨와 여자의 씨, 마귀의 후손과 예수님의 후손들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두 무리밖에 없는데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모름지기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것이고 천사가 앞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것이나,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기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생명의 씨로 관리 이 컨트롤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성품 속에서 다른 영의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두 무리가 존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두 무리만 존재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 악령에 충만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의식을 잘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고 예식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자식들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너희들은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악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마귀도요 처음 나타날 때는 멋있는 천사,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정말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 볼 때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선교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옛날 율법사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을 보시면서 침례요한도 그들이 침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지목한 것처럼 주의 성령은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지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냐 할 때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 악령이 충만한 자들 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이 뒤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뒤에 지금 제가 읽는 말씀 속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아비가 마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교만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합니다. 예?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진리를 회방합니다. 의의를 회방합니다. 의인을 핍박합니다.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건 여러분 좀 더 한 번 더 읽고 지나가야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고 지나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고소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첨하며 참소하는데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걸고 넘어져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저 그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 띠 그렇죠? 12가지 띠 가운데 사자 띠 있습니까? 사자 띠는 없죠? 예? 호랑이 띠 있는데 사자 띠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엔 사자 띠가 있어. 사나우며 사자 같단 말이에요. 예? 무겁나요? 여러분 사나우면 안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배반하여 팔며 가룟 유다예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좋아하며 이거 문제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합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의롭게 사니까 핍박받지. 왜 따돌림 받습니까? 왜 비난 받습니까? 왜 극단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당했고, 침례 요한도 그런 취급당하다 핍박당해 목 잘려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시였고, 주의 모든 종들은 다 그런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자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악령이 충만한 자의 두 무리가 점점 분명히 판이하게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점점 밝아지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점점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돈이 안 벌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는데도 그들이 안 돌아와요.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주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그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기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인데 온 세상 전체 기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데는 기근이 있고 어떤 데는 비가 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충들. 요즘에 해충들 많습니까? 요즘에 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돼서 지금 뭐 이번에 뭐 한 5개 되는 계란을 버렸죠. 예, 달걀들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엔 뭐 시금치 같은 채소들도 살모넬라 균에 감염돼서 막 그냥 막 이제 폐기 처분하고 참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또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해들이 있은 다음에 가뭄이 많은 다음에 요즘에 채소 값이 천장 지불로 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젊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연병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치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통, 저런 재난. 그러나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의 심판이 쌓여갑니다. 마지막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거의 수많은 사람이 죽고 깡패에게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엄청나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에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작은 오는 그 재난들에서 그들이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을 바치고 정결케 함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오늘 현대교회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다시 말해서 앞으로 큰 재난이 올 것이다. 교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나라들과 열방들에게 바다와 육지에, 바다 속에, 공기에 엄청난 재난이 올 텐데 이제는. 왜? 그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큰 재난이 올 텐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의인들은 보호하십니다. 의인들은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것들을 보장하신다고 했고 바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바람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바람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합치면 나중에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큰 태풍이 와요.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다행히 우리 있는 쪽엔 오지 않았지만은 저기 노스캐롤라이나로 해서 동부로 쭉 해서 매사추세츠까지 나중에 노바스코시아 저기 캐나다 저 북쪽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바람이 많이 죽어서 다행이지만은 굉장히 큰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는 10월 달까지 우린 지금 허리케인 시즌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개가 좀 준비되고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죄와 악을 심어왔기 때문에 큰 빛과 기회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고요?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당한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는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옛날에도 그랬으면 오늘날엔 더할 것입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모든 각 시대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하나님 만날 마음을 예비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로 이제 돌아갑니다. 경제 위기를 위한 준비. 여러분, 이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또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와 깬즉 꿈이라. 바로 왕이 참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큰 신상을 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그 꿈을 꾸고 술객들과 박사를 다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으로서 신이 내게 주셨다라는 느낌을 느낀 것입니다. 그냥 보통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와 세상의 어떤 장래를 보여주는 꿈인 것을 신이 내려주신 꿈인 것을 바로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객들과 박사를 다 불렀습니다.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 implication, 이 해석과 이 적용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온 세상에 미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꿈 해석 때문에 살아난 이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왕이 묻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었느냐? 예, 여차여차해서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로 왕이 그 꿈 해석을 듣기 전부터 그의 용모와 그의 아름다운 품성과 얼굴의 표정과 그의 말씨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바로는 사실은 그 원래 애굽 출신이 아니고 그쪽 이 요셉이 왔던 그 히브리 족속은 아니지만은 그쪽 가나안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원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조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만히 보고 금방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겸비함과 지혜의 있음을 보고 또한 그의 청결함을 보고 이 바로왕이 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 그러면 너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꿈이 신이 주었는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예, 이 꿈은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아버지 야곱과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왕께 주신 것입니다. 왕은 이 꿈의 왕을 왕의 이 꿈을 미리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이 위기에서 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 예, 왕이시여. 일곱 마리 살찐 소가 있고 일곱 마리 파리한 소가 있었습니다. 일곱 마리 알곡이 있는 이삭이 있었고 일곱 마리 알곡이 없는 파리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또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따르는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처음의 풍년은 너무 풍년이라서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소투를 낼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올 7년 동안의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적이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없어질 것입니다. 그 주위의 지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의 풍년 동안에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때 곡물 창고를 지으십시오. 이 애굽 전역의 곳곳마다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거둬들인 그 풍년들의 많은 것들을 저장하기 시작하십시오. 7년 동안 저장하십시오.
여러분 그 애굽 역사에 보면 애굽엔 미라가 있죠. 미라. 죽은 사람들의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어떤 그 약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썩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전 미라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저 Natural Field Museum에 가면 거기도 미라가 있고, 여러분 저 루블 박물관 파리에 가면 미라가 있고,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도 미라가 있습니다. 전 미라를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미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애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옛날에 말이죠. 무엇을 이 어떤 방부제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참 뭐 포르마린을 많이 썼겠죠. 근데 그 당시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썩지 않게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떤 거 말이죠. 이 얼굴 피부가 거의 살아있어요. 그렇게 미라를 잘 보존했어요. 그러므로 아마 이 양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는 것은 그들에게 뭐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 올 때 이젠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때 왕은 그때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풀기 시작하십시오. 왕의 정책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탄한 왕이 요셉을 물론 국무총리를 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취임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취임식이 참 거대하게 있겠죠. 그 바로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내가 국무총리로 세우고 임관시키고 내가 선포한다. 잔치를 배설하라. 그래서 잔치를 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초청장이 어느 집에 갔을까요? 보디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초청장이 갔어요. 누가 보고 놀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이에요. 자기가 고소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는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기의 남편이 가서 말이죠. 납작 엎드려 절해야 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복수였을까요? 아니죠. 예? 꼭 참석. 보디발 장군이시여.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일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소찬이지만 준비하십시오. 꼭 오십시오. 초청장을 들고 보디발 아내가 그 연회 속에 들어갈 때 저 앞에 서 있는 귀공자 요셉을 보면서 관을 쓴 애굽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 무릎이 떨리고 예? 소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악수할 때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보디발 장군께서 또 사모님께서 나를 감옥석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기회를 얻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 장군과 사모님의 은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노가침이로 그들을 처형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악을 행하고 득죄하리요. 그렇게 말한 의인 요셉을 주님께서 높이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떠들림 받을 때, 우리가 저기 감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높이며 의롭게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경건성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근을 위해서 준비시킨 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곧 임할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려면
여기에 이미 그런 일이 한 번 온 세상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7년 동안의 흉년과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분부와 어떠한 조언을 주셨느냐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알았으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살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사실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특별히 경제적인 기근,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역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2001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2001년 9월 11일 날 세상이 영원히 바뀌어졌습니다. 9.11 사태. 그렇죠? 쌍둥이 빌딩. 세상에서 제일 높은 두 빌딩이 미국의 부의 상징이에요. 미국의 경제 상징입니다. 세계 경제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슬람 교도 두 사람이 극렬파가 그렇죠? 알케이다 대원 두 명이 미국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자기들 무기가 아니라 기가 막힌 어떤 수단이었죠. 미국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예? 제트 퓨어를 가지고 부딪혀서 불타게 하고 그 빌딩을 넘어져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세상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즐겨하던 개인적인 자유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깨어나라는 경종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001년 9월 11일자 이후에 미국은 경제적인 풍년을 경험합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2001년 9월 11일부터 꼭 7년 동안 미국은 기가 막힌 경제적인 풍년을 경험하며 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주식값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풍년이 7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 9월 달에 꼭 7년이 되자 미국의 큰 은행들이 파산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뮤추얼부터 시작해서 페니 메이, 프레디 맥 큰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흉년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흉년이 시작된 지 약 한 2년 동안 지난 형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8월 24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경제학자 데이빗 로즌버그 씨는 현재 미국 경제가 1930년대와 같은 경제 공황의 시초에 이미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옛날 1929년, 30년, 31년에 시작된 그 경제 공황의 그 지표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공황의 지표는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보고하며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은 경제 공황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경제 공황이 앞으로 약 7년 내지 8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흥미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나라에 있었고 저 나라에 있었고 다 그랬는데 옛날 요셉 때의 흉년은 7년 동안의 대풍년과 7년 동안의 대기근은 세상 전체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의 우리의 형편도 세상 전체적인 일인데 그것은 경제가 온 세상이 한 나라로 합쳐져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7년 내지 8년 동안의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흉년을 겪기 시작했고 지금은 공황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성경에 말씀한 그 이 경고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 말부터는, 올해 말부터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2011년도에는 더블 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더블 딥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지표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또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두 번째 떨어질 땐 바닥을 친단 말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우리의 다우 존스 지수가 약 한 12,0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요즘엔 만에서 조금 붙어있죠. 만 한 200, 300, 400으로 지금 달랑달랑합니다. 근데 만 밑으로 9,000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000까지 지금 현재 다우존스의 지수에서 꼭 반 정도로 꺾어서 그렇게 완전히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우존스가 5,000으로 떨어지면 큰 회사들과 우리의 사람들의 연금들과 적금들과 이런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미국 국가에서 베일아웃 많이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갔다가 부었는데도 어디 부었습니까? 밑빠진 독에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문제 있는 은행들의 빚을 틀어막아주고 월스트리트가의 문제 있는 회사의 어려움을 틀어막아주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 많이 썼다고 하죠. 또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돈을 막 국가에서 막 갖다 부어서 대주니까 이런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얼라운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좀 썼어요. 썼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실업률은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회사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적은 회사들은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안 씁니다. 그리고 돈을 안 씁니다.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지금의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미국의 GDP가 이 매해 gross domestic product. 이건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에요. 1년 동안에. 1년 국민 총 생산량이 13.9조 달러예요. 13.8 or 9 trillion dollars.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이 외국에게 지고 있는 외국 부채가 갚아야 될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외국 부채를 갚아야 될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7조 달러예요. GDP와 외채가 맞먹으면 그거는 뱅크럽시예요. 그것은 부도사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5,000불 버는데 빚이 5,000불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1년에 우리 수입이 7만 불인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7만 불이에요. 그러면 그건 파산해야죠. 다 벌어도 못 갚는데 파산해야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게 현재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회사들은 조심합니다. 돈을 안 풉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 쥐고 있고 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점점 경제 악순환을 통해서 이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년도에 가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자, 요셉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십시오. 우리 이것을 이해해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기근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애굽 사람들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어땠습니까? 다 자기들의 돈, 금, 은, 자기 가지고 있는 뭐 귀금속 팔걸 전부 다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양식을 바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집을 잡으십시오. 우리 땅을 드립니다. 대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그 당시 있던 일입니다. 세 번째, 나중에 이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굶어 죽겠습니다. 이젠 우리와 내 처자와 내 자식들을 노예로 삼으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부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꼭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요셉 때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은행 제도가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다가 7년 동안의 흉년의 경험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이 남았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오늘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한 설교와 거의 비슷한 여기에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용시킬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전부터 여러 번 제가 설교해온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새롭게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바닥이 납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땅과 집을 뺏깁니다. Foreclosure, repossession, 집값이 땅을 쳐요. 30% 떨어지고 40% 막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집을 샀는데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30만 불로 떨어졌어. 그럼 내가 아무리 갚아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예? 집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내가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다 갚고 나도 50만 불 갚았는데 내 집이 30만 불짜리야. 그러니 이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 이제 못 갚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foreclosure 파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최근에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이 foreclosure 하려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으려고 붙잡고 있는 foreclosure를 내놓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채 이상이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만 100만 채 이상이 foreclosure를 지금 파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든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곧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똑같아요. 죄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악순환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뭐 경제학자들 나서 새로운 이론을 댔다.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물건들과 땅과 집들을 빼앗기는 단계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경제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음들 우리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왜 현재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쓴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할 수 없이 어떤 큰 나라, 큰 기업을 구출하고 예? 어떤 사람들을 구출하고 은행을 구출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은행이 국가 것이 돼요. 예? 자동차 회사가 국가 것이 돼요. 큰 기업들이 국가 것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게 되니까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에 개인들도 이젠 국가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너희가 우리 국가에 사는 정책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일하고 우리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다. 입에 양식이 들어갈 수 없어. 이것은 바로 이러한
흉년 때, 기근 때 일어나는 일이지 풍년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갈 것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한 번 지나가고 회복되고 또 풍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환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요셉 시대에 있었던 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과 그때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 여기 이제 베리칩을 집어넣고 아, 그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계명의 싸움이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인간의 체제를, 인간의 시스템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라는 경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이 뒤에 무슨 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굴복과 진리대로 사는 나의 전적인 굴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회개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 생애를 뜯어 고쳐서 개혁하여 맞추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전능자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다닐 것이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높은 바위 위에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무슨 준비를 하고 어디 가서 뭐 방공을 파도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네바다 주에 말이죠. 거기에 이런 그 땅을 파가지고 방공을 파가지고 방공을 파는데 어떤 방공은 조그만 그런 그 방공을 파가지고 뭐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짜리가 있대요. 땅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무슨 100만 불짜리 뭐 집이 있고 참 사람들 웃겨요. 차라리 그 100만 불 있으면 차라리 우리를 주지. 왜 땅 속에 갖다 묻어버려? 100만 불짜리 방공을 하나 사.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 우리 손을 잡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빚을 청산해. 빚이 없어야 합니다. 빚을 지면 우리가 앞으로 빚의 노예가 될 겁니다. 경제적인 노예가 됩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그 빚이 앞으로 우리 몸과 우리 가족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옛날 요셉 때 꼭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도시 안에, 대도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파십시오. 빨리 파십시오. 지금은 벌써 늦었는지 몰라요. 이제 안 팔려요. 땅도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리고 큰일 났죠. 그래 여러분들이 대도시 안에 지금 아직도 있는 것들을 팔 수 있다면 빨리 팔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건질 수 있는 날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대도시를 떠날 때에 갈 곳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에게 묶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묶여 있다면 묶이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대도시에 머물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대도시를 떠나서 다 가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사 가십시오. 시골로 이사 가서 사십시오. 신앙적으로 또 앞으로는 경제 위기를 위한 준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도시에 다 묶여 있어요. 이런저런 곳으로 다 묶여 있어요. 떠나려니 떠날 돈이 없어요. 왜? 다 땅과 집과 모든 뭐 수다하게 주식, 누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식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주식은 노름이에요. 주식은요, 도박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식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라 그랬지. 예? 잘못된 생각이요. 이기적인 마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묶여가지고 이삭 가려고 해도 이삭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 그러니 이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를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삭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가족에게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친구, 아는 사람 찾아서 여러분들이 급할 때 거기 피신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이라도 알선하시고 알아봐 두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아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 동안 같이 거하면 참 불편하죠? 그렇죠? 여기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준비된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계명 지키는 품성이에요.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들의 품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곳을 여러분께서 알선에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땅을 구입하고 채소밭을 준비하십시오. 채소밭이라도 이렇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땅에서 무슨 소출을 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근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은 말이죠. 1년은 좀 그렇고 2년, 3년 가면서 점점 비벼서 나중에는 풀뿌리도 먹을 것이 없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곧 3차 대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환경에 정말 이 피폐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때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전쟁의 가능성들이 지금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산으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로마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성경에서 보면 도망가라. 어디요? 산으로. 롯도 천사 끌어서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랬어요? 성경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농토를 준비하십시오. 채소밭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쌀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논을 만들어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쌀을 재배하고 쌀을 거둘 힘이 없고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 쌀을 저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양식을 저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그럼 농부들은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1년 먹을 양식을 저장 안 합니까? 저장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쌀을 이 땅에서 소출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쌀을 준비하십시오. 쌀을 준비하십시오. 쌀을 난 안 먹겠다? 그러면 밀가루를 준비하십시오. 통밀 가루를 준비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피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동차의 기름을 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친 소리, 아이고 뭐 저런 얘기를 다 하나 목사가, 아 좋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누리십시오. 누가 뭐 여러분 다 한번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해 놓으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준비 안 하고 당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런 준비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일들은 사람들한테 미친 짓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심지어 가서 방공업하고 백만불씩 주고 팔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멸망합니다. 그 전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 환란이 올 것이고 나중에 일곱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세상이 이제 여기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남았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배가 이렇게 부른 여자가 평안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곧 해산하는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떻게 해요? 자근자근 오다가 나중에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린 빛에 속하였으니 진리 안에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에 은혜전이 끝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품성을 우린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품성을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준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 기근이 점점 더 심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크게 준비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미래를 예언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예언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분위기에서 살려주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성경의 역사를 비춰볼 때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주여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노예가 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그들의 조건과 환경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